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웰로에서 CSO. 여러분들 CSO 그러면 Chief Strategy Officer나 Sales Officer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Sustainability Officer입니다. 또 오늘은 이제 커리어의 지속 가능성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전에는 올해 1월 10일자로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한 15년 이상 근무를 해서 오늘 말씀하실 때 엄청 공감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제가 모더레이터가 된 이유가 커리어가 길어서가 아닐까 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제가 원고를 다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공감이 되게 많이 되었는데 오늘 와서 직접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이분들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커리어 세션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제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먼저 발표자 한 분씩 드리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 그리고 현장에 들어온 질문 위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대웅님한테 드릴 질문인데요. 요게 마침 또 현장 질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사실 한 가지도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뭐 대기업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엑싯도 그렇고. 근데 제가 엑싯한 사람한테 진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엑싯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엑싯 경험하시면 사실 파이어족으로 이제 내가 다다르고 싶은 경제에 다다르신 건데 그러신 분들은 도대체 경제적 자유를 누린 상태에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가 될까? 돈은 아니실 것 같고 성공도 아니실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뭐던가요? 이렇게 몇 달 놀고 나시니까. 예, 일단 저는 제가 원래 엑시 자체가 목표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셨던 게 얘가 커서 거지가 되거나 이제 스님이 되지 않을까. 헤어스타일은 스님이 됐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엑시 자체의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성공이라기보다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끝을 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노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통 힘들게 일할 때 보면은 그 제 버킷리스트를 만들게 되죠.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언젠가 쉴 때가 되면 저길 가야지. 예를 들어 저한테는 그게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보는 거였는데 실제 가서 폭포를 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너무 감흥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진짜 물론 폭포 자체 아름다웠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런 짓 그만하자 이제.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게 이 외로움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의 외로움의 근간은 인정 욕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들과 즐거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취를 한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정을 주고 받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우선순위 유틸리티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음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이게 그 조기 은퇴해 보시면은 정말 빨리 늙습니다 사람이. 왜냐면 이게 나도 모르게 텐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머리가 더 빠지는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젊음을 유지하려면 텐션이 필요하고 텐션을 유지하려면 가장 제 인생에서 그 컴플렉스한 이제 스콥 그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길게 오랫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거를 개인적으로 아마존 와서도 그 베조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35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를 매년 이제 왜 10% 20%씩 키워가는 그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어차피 한번 사는 삶인데 은퇴하고 놀 때가 아니구나. 난 어떻게 하면 가장 더 그 큰 이제 왜 사업의 기회, 그 고객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더 그 오랫동안 이제 왜 이런 이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됐어요. 저도 신혼여행으로 산토리니를 갔었는데 남편이 거제도 석양이랑 똑같네 해가지고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신혼여행 산토리로 갔어요. 아 정말요? 네. 끝나고 또. 다음은 혜진님한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혜진님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실리콘밸리 성공기 들으러 오셨는데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취업 실패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던 것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공감대가 많이 생겼는데 그 회사랑 나의 핏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혜진님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던 방법, 팁 이런 게 있다면 좀 공유해 주세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시스템 안에서 맞춰서 거기서 성공적으로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만 접근을 하다가 정말 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 폭격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제 마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매일매일 30분씩 글을 썼어요. 일부러 이제 글쓰기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정말 내가 원해서 그런 건지 남들이 주변에서 좋다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건지 검열 없이 계속 제 나름대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처음에는 누가 볼까 봐 그냥 그럴듯한 얘기 쓰다가 나중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도전할 때 왜 지금 주저하지? 생각해보면 진짜로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관념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압박 때문에 혹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근데 그러고 나면 저의 어릴 때 뭐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소한 거였는데 극복을 아직도 못하고 있었구나라고도 알게 되고 그래서 진짜 이런 거를 다 걷어내다 보면 자기 마음에 정말 나에 대해서 남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글을 정말 많이 썼고 미라클 모닝 한 지도 벌써 한 2년 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막 여러 미디어 계속 보고 이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가다 보면 진짜 깊이 있게 자기를 이해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뭐 가수나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할 때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을 저는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트렌드 막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걸 내가 내 스스로 프로세스를 해서 아웃풋으로 뭐 글로도 좋고 그림으로도 좋고 컨텐츠로도 좋고 그렇게 프로세스를 하셔야 내 것이 되는 거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라서 좀 그런 시간을 꼭 떼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 리뷰할 때나 연봉 협상할 때 내가 뭐라고 내가 이거 지금 승진시켜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커리어 이제 전환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을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글을 잘 써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 라인이 나와서 얘기할 때 깔끔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연봉 협상도 항상 그렇게 했고 퍼포먼스 리뷰도 그렇고 전직할 때 그리고 회사 이직할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전 자기를 위한 시간을 꼭 떼서 검열 없이 글 쓰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연봉 협상을 위한 미라클 모닝이었군요. 미라클 네. 맞죠? 네. 다음 질문도 현장 질문에 나왔어요.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질문이실 것 같은데 수정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문화 말씀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히려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해서 그 컨센서스를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개발자이신 경우 혹시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특정 직무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전에 그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다라는 말씀하셔서 저 좀 놀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마이크가 나오나요? 네. 처음에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참 문제가 많았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와서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오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면에서 나에게 오해를 사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를 굉장히 풀리 서포트해 주시던 멘토님이 계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이분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렇게서는 적당히 영어를 해서는 적당히 소통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요. 혜진님이랑 비슷한데요. 다 적었어요. 일일이.
예를 들어서 위클리 팀 미팅이 있으면 귀찮아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 오늘은 내가 오후에 몇 시에 위클리 미팅이 있으니까 일일이 뭐 Hello everyone부터 시작해서 정말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꾸준히 읽으면서 계속 누군가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아침 30분을 꼭 연습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영어도 늘 뿐만 아니라 오해가 점점점 사라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원오원 미팅이 있어요. 매니저와. 그런 부분에서도요. 30분 정도를 또 할애해요. 예를 들어 수요일날 매주 하면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을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겠다 자세히 적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딱 저의 전략인데요. 3분 전에 매니저에게 노트를 보내요. 블랙 포인트를 해서요. 매니저 입장에서는요. 백투백 미팅이고 시간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포인트를 만들어서 자 이제 우리 3분 있다가 원오원을 할 건데 이게 블랙 포인트야. 간단하게 한 5가지 내외로 보내고 그걸 매니저가 들어오기 전에 쓱 읽으면 아 내가 무언가 어떤 아젠다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갈 것인지 대충 이해를 하면은요. 영어가 90%밖에 안 되더라도 10%는 그렇게 채워나가는 습관을 들이니까 점점 소통도 쉬워지고요. 점점 내 생각도 팀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고요. 쓰시는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간단하게 요점하는 그런 기술도 좀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고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끄덕여가지고 저도 글로벌 IT 기업에서 일해서 너무 공감이 됐고 저도 그러니까 먼저 무슨 회의가 있다 그러면 슬라이드 먼저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거를 상대방이 먼저 이해하게끔 해놓고 그리고 질문할 때는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질문하면 제가 그 다음에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가 완전 네이티브가 아닌 상황에서는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고요. 다음은 효진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라시겠지만 제가 아이가 둘 큰 아이들이 있어요. 초동안이어서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 놀랐어요. 아 네, 아, 놀라셨죠? 네. 그 효진님이 이제 아이 엄마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 둘에 이제 출산 휴가를 3개월씩만 쓰면서. 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 휴가를 이제 출산 휴가뿐만 아니라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블렌드라든가 스마트 파트너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출산 후에도 커리어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평생 워킹맘이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출산 전후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준비를 내가 조금 더 했으면 지금 조금 더 좋았겠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저의 행복 지수, 행복 얼마나 이거 일을 하면서 재밌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파트너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되게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휴가가 무제한이잖아요. 더 썼어야 됐을 걸. 휴가 전에 더 많이 쓰고 내가 저 혼자의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남편과 저의 가족들과도 더 여행을 갔었으면 가면 더 많은 것을 다시 리프레시 하더라고요. 이 실리콘밸리 안에서는 다들 비슷비슷하신 분들만 있다 보니까 그 한쪽 루에만 빠져있을 때가 많은데 나가야지 AI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디자이너면 다들 그래픽 디자이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나를 다시 리프레시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거에서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게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가실 수 있을 때 아이 낳기 전에 꼭 가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그 네 분 다 그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자신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남이 나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자신감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 한 두 분 정도씩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혜진님 발표 중에 제목이 흩어진 경험들이었는데요. 알고 보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웅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커넥팅 더 다츠 같은 경우도 이제 뒤로 연결하면은 아 커리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다 완성형이 됐을 때 보면은 아 이러려고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싶기는 하지만 찍는 동안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웅님 같은 경우에도 뭐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경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이나 승화를 하셨는지 그리고 혜진님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 그 점 찍으면서 이게 맞는가 싶은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커넥팅 더 닷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 초년생일 때 내가 한 게 너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제 경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학위가 있던 것도 아니고 되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제가 자세하게 제 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들을 얘기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저랑 같이 부트캠프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아 저는요 뭐 대학원은 좀 그래서 뭐 부트캠프 잠깐 나와서 코딩 조금 할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없고 자기의 일을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앱도 좀 만들어 봤는데 아주 초기 수준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저는 독학을 해서 부트캠프에 들어가서 합격을 했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앱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초년생이지만 제가 만든 앱은 굉장히 초년생치고 완성도가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후자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하이어링도 하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스토리라인을 탄탄하게 만드느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막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인턴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턴 PM들도 아주 작은 경력을 가지고도 굉장히 말을 잘해요. 이게 막 뻥을 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자신감 있고 그리고 나는 이게 아주 지금 초기의 베이스지만 이렇게 해서 이뤄낼 거야 라는 자기의 커리어 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더 서포트해서 잘 이끌어주고 싶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이런 거 조금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진짜 많은 과목도 공부했고 실기평가도 하고 진짜 뭐 인턴십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결코 이 스펙들이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30분씩 뭐 아니면 10분씩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커리어 골을 만드셨을 때 이 경험들이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만드시면 진짜 멋진 경험들이 다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덧붙이면 일단 뭐 커넥팅 더 다츠라는 컨셉 자체를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만든 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의 졸업 축사했을 때였는데 그때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stay hungry, stay foolish 있죠. 이게 한국에서는 아마 열정페이 같은 형태로 그 약간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자체가 결국은 큰 점을 찍게 만들어요. 점이라는 게 이어지려면은 그 크기가 커져야지 이어지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그 결국은 연결 자체는 백워드, 그러니까 뒤로 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2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워킹 백워드로 차근차근 지금부터 이런 거 하겠어. 그런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0년이 지나서야 뭘 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럴 거라고 봤을 때 일단은 뭐든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든 연결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연결이 안 됐을 때도 이 자체가 내가 적어도 그걸 하는 동안은 재미있었어, 의미가 있었어, 보람이 있었어만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한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내가 내 삶을 왜 1년도 손해 안 보고 모든 점들이 왜 예를 들어 1년에 한 개씩 20년 동안 20개를 찍어서 다 연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그거는 풀리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선택에 있는 것 같아요. 꼭 모두가 헝그리하고 폴리치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이게 이제 나의 삶의 방식과 얼라인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사회 초년생들한테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너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너십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존에서도 예를 들어 오너십을 되게 강조하는데 오너십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알아서 잘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는 오너십이라기보다 약간은 리스폰시빌리티 같은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오너십은 내가 하는 영역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뭔가 그레이 에리어라고 하죠. 이게 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약간 틈이 있는데 저거를 누가 할지 애매한 부분들 그거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큰 점을 찍을 수 있고 그 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태도가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한 5년, 10년, 20년 쌓이면 그걸로 그 자체가 스토리를 텔링할 때 이어주는 스토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은 내가 하는 거에서 언제나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스트레치를 하는 그 오너십을 가지는 쪽이 나중에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와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천만다행이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밑거름이 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아까 왜 발표 중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마존에서 이제 하이링 바로이저를 하면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받는 것 중에 그 특히나 인턴십이나 이렇게 왜 사회 초년생 혹은 경력이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왔을 때 집중적으로 보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쉽게 그 뭐라 이크먼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알아서 하신 분들이 이제 왜 결국은 아마존 혹은 다른 어느 회사가 됐든 간에 본인의 경력도 회사에게도 그 회사의 고객에게도 더 도움되는 인재로 스스로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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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뽑잖아요. 그 잡지 디스크립션 같은 거 보고 할 때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초년생에 맞는 기대치를 가지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막 경력이 많은 분들이랑 같이 비교했을 때 나 이거보다 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들도 다 감안하고 하니까 그 충분히 지금 가지고 계신 스펙들에 대해서 자신감 갖추셔도 될 것 같고요. 경력이 3년 된다고 5년 된다고 10년 된다고 나 이렇게 많이 쌓였어라고 다 자신감이 생기진 않아요. 왜냐면 또 10년들은 10년들끼리 그리고 5년차는 5년차끼리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내가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어떻게 더 발전하는지 내 커리어 트래젝토리를 더 잘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오버랩되는 부분을 누가 하느냐에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회사에서는 업무를 직무로만 나눌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했을 때 그게 다 평판으로 남는 게 저도 경험을 많이 했던 터라 너무너무 공감이 됐고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공감이 됐습니다. 그 수정님이랑 효진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멘토링이랑 수평적 관계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육아휴직 가 있는 동안 새로운 직무를 제안해 주실 정도로 매니저께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뭐 멘토가 됐건 아니면 스폰서가 됐건 나를 지지해주고 직장에서 끌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조직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멘토, 동료, 스폰서 경험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떠오르는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략적으로 다가갔는데요. 이렇게 저희 팀에서 팀원들끼리 다른 팀들끼리 이야기할 때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실리콘밸리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상위 3%의 어떤 한 분야의 마스터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분야의 60%의 제너럴리스트가 되거나 그러면 오래 살아남는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딱 두 분을 제가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마스터분 한 분하고 제너럴리스트 한 분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화살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무작정 핑 이제 워크챗이 있어서요. 핑을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마스터분께는 그 마스터분이 하시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원오원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만나서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쪽으로 계속 갔더니요.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이면서요. 어떤 프로젝트에 가든지 저를 서포트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의무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으시는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멘토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제너럴리스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매니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회사에 딱 들어가는데 여자분이신데 저도 여자니까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은데 모든 면을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킹도 참 좋으시고요. 그래서 저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원원으로 계속 핑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전 누구고 이러이러이런 또 여러 제너럴리스트 분이시니까요. 프로젝트 매니저 그 매니징 그런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디자인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요, 참 좋은 점은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실리콘밸리 많은 분들은요, 정말 오픈마인드세요. 얼마든지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서포트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원오원 신청하시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좀 털어놓고 하면은요, 점점 관계가 돈독해지고요. 결국에는 저의 스폰서. 되는 풀리 정말 서포트해 주시는 스폰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에 입사하시면 잘 보고 계셨다가 상여 3%에 드는 마스터분 한 분하고 여러분 네트워킹이 참 좋은 제너럴리스트 분 한 분을 딱 꼽아서요.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회사와 그리고 이제 회사 밖에 있는 분들을 듣고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사 안에서는 저희 감사하게도 패키지 팀 안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워킹맘들이 많으셔요. 그분들 일도 너무 잘하시고 아이들도 너무 잘 키우시고 그래서 많이 오히려 커리어보다 가치의 워라벨을 얘기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멘토와 스폰서에 대해서 저희 남편과 몇 달 전에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 남편이 내가 스폰서를 해줄게 하면서 이 실리콘밸리 한국인에 추천을 해가지고서는 오게 되었는데 좋은 경험을 하면서 또한 제가 남편이 논문을 많이 쓰면 제가 아침에 왜 낮에 논문을 안 쓰고 왜 저녁에 써? 라고 제가 계속 구박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저희 남편의 빅피처인지 의도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낮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밤에 많이 하면서 제가 되게 미안해하면서 이런 스폰서가 이런 기회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멘토가 꼭 한 명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복수로 둬서 저 같은 경우도 워크앤라이프에 각각 멘토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아 코칭을 좀 받을 수 있는 멘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복수로 멘토를 두는 거. 네, 지금 현장에서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된 질문이 있어서 앞에 좀 커버를 했고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 혹은 미국으로 첫 이주 시 초기 자금 조달과 네트워크 형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족 도움이나 장학금 등은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리콘밸리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한 두 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남편이 박사과정으로 들어갔으니까 학비는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1,000불씩 그 스타이펜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나면 주는 장학금인데 이제 RA, TA 이런 거 하면 근데 저희가 그래서 1,000불 조금 넘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 군대 막사같이 좀 허름한 한 달에 500불짜리 그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한 500불 조금 더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활비 쓰고 살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버리거나 벼룩시장에 엄청 싸게 파는 물건들로 채워서 일단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혼수도 안 하고 집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초기에 막 이주할 때 뭐 비행기 값도 들고 또 좀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것도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도 좀 충당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되게 운이 좋게 교수님이 계속 인턴십 자리를 구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인터뷰를 보고 1학년 때부터 여름방학 동안 계속 인턴을 했는데 그때 그럼 이제 한 달에 5,000불 이렇게 받으니까 그럼 한 세 달 일하면 15,000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다음 해까지 1년 동안 스타이펜드 조금씩 쪼개가면서 살면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충당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하니까 일단 학비가 안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은 제가 이제 되게 소셜한 사람이라서
일단 모임에 다 많이 나갔어요. 밀업 같은 모임들도 많이 나가고 인터내셔널 대상으로 되게 많은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가 발론티어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병원에서도 제가 간호학 대학원 공부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영어도 잘 못하는데 계속 저 발론티어 하고 싶다고 해서 큰 병원들에 발론티어 하다가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냥 계속 많이 좀 쓰시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큰 그룹들이 있거든요. 베이에리아 K그룹이라든지 사람들이 또 네트워킹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그룹들이 있어서 그런 거 잘 활용하면서 넓혀갔습니다. 혹시 대우님도 너무 커버를 잘하셔가지고 다음 질문 가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더 많은 질문을 커버하는 것으로 다음 질문은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언제 가장 회사가 나의 가족까지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라고 하는 현장 질문이었고요. 그 제가 준비했었던 질문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만으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든가 블렌드를 이루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점, 그래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자면 저는 올해부터 저희 회사에서 워킹맘, 워킹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혜택을 더 늘릴 수 있고 어떤 혜택은 더 안 되고 하는 그런 세션을 너무 많이 하면서 진짜 이 세션이 저희 이 BP까지 임원직까지 다시 많이 관심을 두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탄생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B Friday 그 3개월마다 이틀씩 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남편이 휴가를 내가지고 둘이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는 학교를 가니까 아니면 또 가족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너무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우리 회사 정말 너무 좋구나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 외에도 계속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말을 했는데 방영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듣고 있다는 그 마음만 자체도 저는 되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여기에 온다니까 제가 이제 5일 PTO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팀의 반응이요. 잘 됐다. 여기 이것을 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잘 됐다. 부모님을 가서 만날 수 있겠구나. 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스펜 타임을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미국에서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주고 신경 써준다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왜 더 내지, 더 휴가를 내지, 왜 부모님과 더 시간을 보내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최근에 초이스 데이라고요. 저 예를 들어 땡스기빙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큰 할리데이 때요. 앞뒤로 붙여서 자기가 정말 원할 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초이스 데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멀리 사는 가족을 만나러 갈거나 아니면은 또 휴가를 더 길게 써서 가족과 뭔가 함께를 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더 옵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 회사가 정말 내 개인 IC로서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나를 신경 써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 나의 가족의 상황 그리고 내가 한국에 부모님이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준다는 점이 좀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랑하고 싶네요. 되게 가슴이 벅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더 열심히 일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대웅님께 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명문대도 인지도가 있는 편일까요? 현지에 진출하신 한국 분들은 대부분 명문대를 나오셨는데 그 외 대학교 출신 분들도 뵈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짧게 말씀드리면 yes and no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학벌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빅텍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온캠퍼스 리크루팅 가는 것 자체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근데 no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한국의 명문대는 거의 인지도가 없습니다. 진짜 친한파 정도 되면 서울대랑 카이스트 정도는 알고 나머지는 거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학벌을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미국의 학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적어도 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칼리지 풋볼 팀이 유명한 학교들은 꽤 유명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국 문화 자체가 그 패자 부활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최종 결과물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그 뭐죠? 현역으로 학부를 갔을 때의 그 학벌이 거의 평생 일종의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니는 느낌이 좀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그게 석사, 박사 가면서 이게 그런 거죠. 사회 자체가 그 사회의 필터링 시스템을 좀 믿는 편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올라올 사람은 언젠가 올라온다는 그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뭐 가정 환경이 불우했든 아니면 본인이 당시에 정신을 못 차렸든 그래서 학부가 그렇게 명문대가 아니었어도 예를 들어 이제 뒤늦게 석사나 박사나 아니면 심지어 학벌과 상관없이 그 학벌에 준하는 예를 경력을 착실하게 쌓으면 충분히 그거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한국인들이 주로 중시하는 효율성을 너무 집착을 하시면 이렇게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제 명문 사립 초, 중, 고를 나와서 이제 명문 그 사립 대학교를 간 다음에 바로 이제 빅텍에 간다거나 이런 엘리트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트 코스를 가도 괜찮지만 뭐 굳이 그거를 모두가 부러워하고 왜 나는 그러지 못해서 불행해하고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다른 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돌아가서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극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그 과거 이제 왜 그 직업이 정말로 어떻게 예전에 고등학교를 불우하게 졸업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다가 정말 진짜 긴 시간 20년이 걸리셔서 남들이 이제 왜 학부 졸업하고 이루었던 걸 이루는 분도 계셨는데 오히려 근데 이제 롱런하게 보면 그 예를 들어 빨리 올라가서 빨리 은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천천히 차근차근 자기 페이스대로 가서 정년퇴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보다는 오히려 프레셔가 적은 편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오시면 의외로 한국에서의 학벌이 그러니까 한국식 그 왜 명문대가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결국은 본인이 얼마나 진취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삶을 개척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 관계상 여기 오신 분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피부로 체감하시는 경기 불황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하신다고. 왜냐 요즘에 환율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치솟고 있고요. 그 돈 맥경화라고 할 정도로 투자자들한테 돈 투자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스타트업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사전 공유를 안 했던 질문이어서 당황하셨죠? 일단 저부터 할까요? 이거는 일단은 실리콘밸리는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왜 한국보다 예를 들어 노동법이 훨씬 유연하죠 거기는. 거기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크게 없고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비정규직이에요. 그 at will employee라고 하는데 모두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회사도 언제든지 나를 자를 수 있죠. 그리고 그 소송의 천국이니까 그거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소송을 막아야 되니 이제 착실하게 그 인간적으로 이분을 내보낼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프로세스가 회사가 커질수록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가장 쉽게 대규모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레이오프라는 게 있죠. 어떤 개념이냐면 레이오프는 터미네이션과 달리 그 조직을 통째로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한테는 아무런 그 감정이 없는데 그냥 회사가 돈이 없다 보니 이 조직, 이 비즈니스를 영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날리는 방식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레이오프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올 3월부터 지금까지 실리콘밸리나 시애틀, 텍사스 합쳐가지고 레이오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10만 명 단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도 이제 지금 직원이 한 8만 명 되는데 한 10%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조만간. 그럼 8천 명인데 보통은 그런 수천 명 단위로 이제 한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경기가 정말 체감할 만큼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황을 아직은 그 본인이 안 잘리면 못 느껴요. 미국은 철저하게 내가 잘렸느냐 안 잘렸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안 잘리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잘리면 당장 이제 왜 거리에 남거나 아니면 재빨리 다른 회사를 구해야 되는 거죠. 혹시 추가 답변하실 분?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주식 시장도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 많이 느끼시죠. 왜냐면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시니까. 그리고 주식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솟았더니 요즘에는 좀 플래토가 되나 하다가 지금 떨어지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물들도 지금 막 헐값에 파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사도 한 두 배 정도를 더 내야 같은 아이템들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살면서 애 키우면서 피부로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도네이션도 계속 더 내라고, 왜냐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저는 둘째는 데이케어를 보내는데 데이케어 학비도 정말 비싸고요. 네, 그래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의 커리어 세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 다른 지역의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궁금하셨던 부분들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커리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